산책하면서 풍경사진을 많이 찍고 있는데요. 같은 장소인데도 풍경은 매일 다른 것 같아요. 사진만 찍다가 어느 날 한번 그려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한 장, 두 장 그리다 보니 제법 많아졌네요. 새해엔 날씨를 그림일기 쓰듯이 그려보자는 생각에 매일 30초 정도의 쇼츠 영상을 올리게 되었어요. 작심 3일은 지났으니 하는 데까지 파이팅 해야겠어요. 2021년 10월부터 이기주의 어반 스케치라는 유튜브 채널을 보고 따라 그리기 시작했는데요.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슥슥 그리면서 얼마나 쉽고 재밌게 말씀을 하시는지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는 용기가 솟아났었답니다. 그림 실력뿐 아니라 멘트가 참 따뜻하게 느껴져서 좋았어요. 또 봐요 하는 인사도 정겨웠고요. 오늘 엉망진창의 그림을 그렸다면 그건 내일의 그림을 위한 용기입니다 라는 말씀을 잊지 않겠습니다. 오늘도 이기주 선생님 따라서 재미나게 그려봅니다. 생각처럼 되지는 않았지만 수채화의 매력에 빠져드는 시간이었어요. 그림일기를 계속 할 수 있겠다는 힘이 생기네요. 감사합니다, 선생님.